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재계 인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기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기대했습니다. The secretary has had subsequent conversations, as has the State Department, and we do not believe that that position has changed in any way. 하지만 존 볼튼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이런 분위기와 달리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북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었지만 북한은 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는 고도의 외교적 수사라고 진단했습니다. He is going to protect that relationship and use it to achieve positive results. But other parts of the administration have to negotiate, have to play hardball, have to make sure that the North understands. 이런 가운데 미북 협상에서 폼페오 장관은 6~8개월 내 핵탄두 60~70% 폐기를 중심으로 한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지만 북한이 거부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슐티가 최근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알 수 없게 보낸 이메일이었는데 끔찍한 사진도 같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가 지난달 7일 받은 이메일입니다. 당신은 죽을 운명이며 어디에서든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는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살해된 누군가의 끔찍한 사진도 첨부됐습니다. 발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It's hard to think that somebody hates you that much and you're just kind of rattled because it's hard to understand why somebody would hate you that much, especially when my whole work is about helping people from North Korea. 숄티 대표는 탈북자들이 간혹 협박 메일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국인인 자신에게까지 온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알린 숄티 대표는 이후 한국 내 탈북 인권운동가들도 같은 날 비슷한 메일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북한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힌 숄티 대표는 지난달 중순 자신을 격려하는 우편엽서 18장을 받고 협박 이메일을 공개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편엽서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감사하며 힘을 내라는 격려 메시지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So that's why I decided to go public was to show my thankfulness to them, but also for that person in North Korea to know that I really want to meet them and I've been praying for them. 숄티 대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가혹한 북한의 실상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평화적인 비핵화 실현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방북도 가능할 것이라고 NHK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평양과 중국 동북 삼성 중심 도시 선양을 오가는 항공 노선이 최근 임시 증편됐습니다. 북중 접경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중 관계가 회복되면서 북한 고려항공은 중국 선양과 평양을 오가는 왕복 노선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렸습니다. 최근 북한은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외화 벌이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9%가 비핵화 진전 때까지 대북 제재 유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없다고 보는 응답이 62%로 조사돼 여전히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큰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